네, 6월 첫째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뭐 여름이 온지 안 온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벌써 6월 첫 번째 주가 이렇게 다 갔다고 하니까 정말 정신없이 요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요즘 그렇습니다.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 안에 그날그날 반등하는 섹터가 계속 바뀌면서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는 시장 따라갈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요, 나름대로 다음 주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요, 경기 민감주의 강세, 이거 시간 문제였잖아 라고 제가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산유국도 감산 합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WTI가 지속적인 반등 추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였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이 전화 통화로 G7 얘기를 하다가 유가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 유가가 폭락했을 때 사우디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안 맞았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둘만 합의점을 찾으면 유가의 외부적인 변수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 대비 원화환율을 볼때 먼저 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로 대비 달러환율, 유로 대비 달러환율이 굉장히 급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건데 최근에 유럽이 경제재기 시동 중이죠. 뭐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관광으로 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광 성수기가 도래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문을 못 열면 한해 전체적인 그 농사를 망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가 되는 것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뭐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경제 재개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품 시장에서도 미스터 카포라고 하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경기에 연동되는 자산인 은도, 금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경기 완화를 이미 좀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시간 문제였잖아 라고, 왜 나만 몰랐지 라고 일단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종, 이번 주에는 역시나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요일입니다. 조선주 역시 인생도 주식도 타이밍이다. 마침 이렇게 참 배경이 잘 깔리고 있는데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발표를 하면서 타이밍 정말 좋게 급등세를 보였던 조선업종이었는데요. 카타르랑 이번에 그 계약을 맺었죠.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는 언택트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총 100척 규모의 원화로 한 23조 원 이상 초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대표적으로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평가를 받는 조선주가 이렇게 하루 만에 점프를 해서 두 자릿수 급등했던 게 정말 얼마 만에 있는 일인지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배를 만들어 달라는 계약은 아니고요, 배를 만들 수 있는 이 데크를 좀 미리 확보해 달라, 그런 계약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바로 이제 배로 만드는 걸로 가기 때문에 뭐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카타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LNG선 16척 규모, 또 15척 규모 정도의 모잠비크, 러시아 프로젝트 같은 해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수요일은요, 누가 뭐래도 큰형님, 반도체 대형주가 드디어 움직였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하루에 딱 터지면서 이날을 뭐 동학 개미들에게 정말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다, 뭐 기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좀 늦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참고 기다리다가 좀 늦게 폭발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4분기에 대비해서 1분기 우리나라가 좀 가장 좀 눈에 띄게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근에 DRAM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수급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오면서 6월 3일까지 총한 8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이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았다는 거, 이것도 정말 재밌는 일이죠. 뭐 이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수익 챙기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목요일입니다. 보통 끝판왕은 마지막에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였던 게 그 뜻이었을지 경기민감주가 목요일에는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주와 금융주, 또 자동차와 철강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그동안 좀 조용했던 LG화학이 급반등이 나왔고요. 네이버가 뭐 추세를 돌려놨다고 보기는 좀 아직까지 어렵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흐름 들을 봤을 때 이제 키마추기가 끝나고 다시 뭐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이쪽으로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목요일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뭐 이슈에 힘입어서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약간 되돌이표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했는데 뭐 어쨌든 끝판왕이 나왔다고 완전히 끝난 그 순환매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수급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밸류 부담이 좀 큰 종목들을 그날그날 좀 피해가고 목요일 하루만큼은 이번 주에 숨죽여서 좀 있었던 종목들을 좀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금요일에 좀 기승전결이 이번 주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다시 되돌이표가 시작이 되나 싶었는데 잠깐만 응 아니야 하면서 항공주가 이렇게 다시 점프를 뛰기 시작했죠. 바로 뭐 그 증거들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잊고 있었던 항공주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도 걸려 있었다고 하지만 아시아나도 모처럼 강하게 오르면서 항공주가 섹터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모습이었고요. 미국 항공주의 급등이 컸죠.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장중 50% 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보잉도 강세를 보였고 오는 7월부터 이제 미국 국내선 운항을 지난해 절반 이상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10년쯤 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이 AA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항공주는 꼭 이제 그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수주기도 하죠. 어떤 이런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종목들에 한해서는 내수주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서 시위가 좀 격화되면서 미국 안에서 좀 경제재개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단 또 폭력 사태로 좀 변질됐던 게 진정이 되고 평화 시위로 다시 자정작용을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부적으로도 뭐 내수주의 측면에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뭐 다툼도 좀 있었는데 중국에서 뭐 처음에 미국 항공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더니 미국이 이제 중국 항공기 그럼 너네도 들어오지 마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다시 또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적으로나 국제선 재개로서의 가치나 항공주 입장에서 확실히 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여행주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항공주의 오늘 반등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반등하는 섹터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매일매일 다 맞춰서 수익을 얻는 거는 따라다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 좀 물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수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일매일 혹시 자기가 믿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 버티셨다가 수익이 날 때 그날그날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로 여기서 임시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이슈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